바쁜 와중에도 하루의 여유를 찾는 시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운조 커피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한번 짚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그룹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뭐 주가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 면에서도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과 관심을 지금 끌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현기차만 보고 있을 때 혹시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닌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김민경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대우 김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 좋아하세요? 뭐 직업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직업적으로 좋아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 혹시 타는 차 공개 가능합니까? 아, 저는 차가 없습니다. 아, 차 애널리스트면 네. 일단 아, 차부터 사셨어야죠. 다른 시각으로 차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밀레니얼 세대의 경향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소유를 실천하시겠다. 그게 더 싸요. 네. 택시 타고 다니는 게. 택시가 더 싸다. 다양한 차들을 또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 차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네, 그러면 우리 김민경 연구위원과 함께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그리고 내년에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에 차는 트렌드가 뭡니까? 당연히 뭐 전기차 뭐 이런 거겠죠?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게 이제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유럽의 네. 규제랑 테슬라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만든 전기차 시장의 부흥이었다면 네. 그리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연기관 수요가 빠지면서 전기차 침투율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급증했다라는 게 포인트라면 네. 내년에는 미국이 주도하지 않을까. 내년엔 미국이 주도한다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의 FSD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2월부터는 릴리즈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전기차나 자율주행 이쪽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네. 전체 신차 기준으로 한 3% 정도 됩니까? 그게 이제 2019년의 기준이었고요. 2019년이 네. 3%. 올해는 이제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5%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5%요?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유럽 시장은 한 3.8%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중국이 내년까지 회복을 해주고 한다면은 네. 4%대 중후반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연말이 갈수록 전기차 네. 수요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성이. 연말에 전기차가 집중이 돼요? 네, 그런 계절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네. 각 나라나 뭐 지자체 같은 데서 보조금을 어쨌든 올해 안에 다 쓰긴 써야 되니까 네. 그 금액을 좀 늘린다든지, 하여튼 그걸 타먹으려고, 아이고, 그걸 타. 그거를 구매하는데 보조해주려고? 뭐 여러 가지 경황상,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지난 자동차 시장의 어떤 역사, 트렌드 같은 걸 쭉 한번 짚어보면 네. 그 변화의 어떤 흐름 같은 걸 우리가 좀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짧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테슬라의 해였는데 올해는 테슬라의 해. 그렇죠. 뭐 이거 여기에는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올해 50만 대를 만들어서 파는 동안 네? 다른 애들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애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애들이 다 같이 만든 게 뭐 한 7천만 대, 8천만 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제 테슬라에만 유독 집중을 하는지 그런 배경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우선 지난 한 100년 동안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랑 동행해서 GDP랑 동행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빠진다고 하면은 뭐 제 1, 2차 석유 파동이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네, 이런 매크로 이슈에 연동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2017년을 고점으로 해서 2018년, 네. 19년 이럴 때부터는 빠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매크로 이슈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자동차 자체의 구조적인 이슈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구조적인 이슈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차를 살려고 안 하고. 아. 네. 왜냐면은 이제 도심화되는 지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그러다 보면은 인구 밀도도 높아지고 대중교통도 편리해지고. 그러니까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네. 가장 편리한 이동 수단, 가장 편리한 이동성인데 이 이동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수단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긴 또 2018년, 19년 이때 뭐 공유차니 뭐 이런 것도 트렌드가 꽤 많이 있었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더 큰 영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신흥국에서도 이제 엔트리 레벨이 돈을 모아가지고 차를 사고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네, 네. 아예 이제 경제력이 떨어지는 층에서 네. 그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그 이동성만을 구매하는 5천 원 주고 가고 뭐 3천 원 주고 가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신흥국에 급증할 수 있는 수요를 좀 방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하여튼 올해는 완전한 테슬라의 해,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해였는데 네. 그렇게 된 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로스가 죽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로스가 죽었다. 네, 성장이 멈췄다라는 네.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 투자의 포인트, 우리가 투자 방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한정된 파이 안에서 MS를 누가 늘려가느냐 이게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없었던 기회시장을 발견하거나 없었던 기회시장을 먹어가는 새로운 스타플레이어 뭐 네. 이런 애들의 투자가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올해 테슬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 플레이어의 정점에 이제 테슬라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네. 올해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5배 정도. 5배? 네. 올 연초 대비. 그렇죠. 예. 네. 저도 사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에? 아니, 차에 관심이 상이. 아, 제가 원래 차를 좋아해요. 아, 아 네. 예. 안 그래도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차를 너무 저도 이제 좋아해서 네. 올해 제가 이제 그랜저라는 이제 네. 차량을 이제 새로 맞이하게 되면서 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도 그 테슬라를 제가 이제 몇 번 친구 차나 뭐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이 완성도나 마감 이게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라든 이런 것들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테슬라는 또 다른 어떤 카테고리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관심을 봤는데 도저히 못 들어갈 가격인데. 그 가격 놓치니까 이제는 정말 제가 손에 넣을 수 없는 주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테슬라 주주였었거든요. 아, 주주였어요? 네, 근데 이제 주주였어요? 네, 과거형입니까?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이 테슬라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아, 파셔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자동차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네. 소비재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네.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비 성향이 굉장히 다변화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소비 성향이 다변화돼 있다. 네,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소비재고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네. 이런 경험성을 제공하는 차는 그리고 이런 비전을 그려주는 차는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네. 또 이제 전통적인 차들의 아주 그 완성도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또 테슬라를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랬죠. 네. 네. 아.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자, 여튼 근데 이제 테슬라 쭉 가다가 네. S&P 500에 한번 못 들어갔다가 네. 그때 한번 살짝 이제 꺾였었죠. 네, 맞습니다. 그랬다 이번에 다시 한번 불을 뿜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또. 네. 그 테슬라가 이제 S&P 이번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네. 약간 절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해석을 할 때 네. 기본적으로 주식을 해석하는 거는 특히 애널리스트로서는 두 가지죠. 어닝과 밸류에이션. 어닝과 밸류에이션. 그렇죠. 그 실적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합당한 가치를 산정을 하고 네. 이건데 테슬라 주가 추이를 보면은 아무래도 워낙 대표적인 성장주고 네. 또 없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기회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대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보면은 피어그룹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보면은 장기간의 실적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 추이는 약간 장기 성장성을 공고하게 해주는 뉴스, 이벤트 이런 거에 좀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누구랑 비교할 수가 없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주가가 한동안 멈춰 있었던 것도 네. 그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 판매량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의 품질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네.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였고 그다음에 뭐 베를린 공장을 하고 또 다른 공장을 새로 이제 짓고 네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다가 유증이 터지고 유증을 하고 네. 그다음에 S&P 불발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또 결론적으로는 2021년에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2021년에? 그쵸? 테슬라가요? 네. 왜요? 그러니까 2021년에 좋을 거다라기보다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좋을 거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좋을 거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예, 네, 주가 아, 그렇죠. 주가 회사가 좋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 테슬라의 문제는 미래 가치를 너무 일찍 땡겨온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항상 있지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기 성장성을 공고하게 해 주는 뉴스가 있을 경우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또 좋은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이벤트인지 공개 가능합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굉장히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네. S&P 편입이 사실 그때 불발이 했었지만 언제고 곧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시장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FSD가 베타 테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2월에 릴리즈가 되면은 이게 지금 베타 테스터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꽤 완성도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테슬라의 좀 그 좋은 포인트가 될 거다. 왜냐면은 그게 있습니다. 테슬라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여태까지는 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제일 잘 만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전기차를 살 바야 테슬라를 산다. 하지만 뭐 폭스바겐, 현대차 혹은 뭐 포르쉐, 페라리 이런 애들이 더 좋은 차를 전기차로 만들어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테슬라를 선택할까? 이런 부분이 테슬라의 리스크였는데 네. 근데 이 FSD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버리면은 사람들이 다른 애들이 전기차를 아무리 좋게 내도 또 테슬라를 선택한단 말이죠. 다른 애들이 겨우겨우 이제 전기차로 따라잡아놨더니 네. 또 하나의 쇼크를 줬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칸은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건 그래. 예쁜 차들은 많아요. 타이칸은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다른 뭐 예를 들면 유수의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아무리 앞다퉈서 이제 막 힘내서 만들더라도 아마 테슬라를 이기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야, 아무리 테슬라 해도 벤츠가 만든다? 아니면 뭐 아우디가 만든다? BMW가 제대로 각자과 한번 만들어 본다? 네. 이러면 설마 테슬라 못 이기겠냐? 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한번 다시 격차를 좀 벌렸다는 거죠, 테슬라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라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만 봐주시면 되겠는데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사람의 살 뭐 좀 더 경제적인 차, 좀 더 친환경적인 차, 좀 더 이제 경험성이 살짝 개선되는 차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자율주행은 아예 다른 차원이거든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큰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자율주행도 타사 어디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지금 앞서 있습니까? 그게 실도로 주행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실도로 주행 기준은? 네. 그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온 게 뭐 구글 웨이모 정도가 되나요? 실험실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통제된 상황에서 다른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이제 안전한 실험을 한다면 웨이모가 훨씬 앞서 있다고 평가 기관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도로에서는 아직 테슬라에 근접할 만한 차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그 방식 있죠? 그 뭐 라이다 말고 그냥 뭐라 그러네? 카메라 센서. 예, 사람의 네. 눈을 구현한다 하는 그 카메라로. 그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괜찮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라이다가 따라잡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그거는 저는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2020년도에 배터리 주가들도 좋았고 다른 네.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배터리 업체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얘네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좋았느냐? 거기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서 좋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성장하면서 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자동차를 내서 MS를 뺏기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전기차 시장 전반이 커지고 테슬라가 아닌 그 다른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서플라이 체인들도 다 효과를 봤던 거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자율주행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는 사실 라이더 없이 굉장히 뭐 높은 수준으로 구현을 하고 있지만 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라이더 없이 그 정도 수준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걸 써야 되고 전반적인 ADAS 시스템 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ADAS 그러니까 차량 주행 보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예, 그거가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은 할 텐데 네. 그게 반드시 라이다 방식이냐 아니면 카메라 방식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마 두 개 다 같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혹시 라이다나 아니면 뭐 카메라 여기서 좀 수혜받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네. 조금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네.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뭐 각광받는 애들이 있고요. 이제 미국 회사들도? 네, 뭐 스펙 상장한 업체들이라던가 우리나라랑 네. 미국 회사들이랑 기술 격차가 많이 납니까? 그거는 조금 서플라이 체인의 가장 윗단에서 구현하는 기술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미국이 전반적으로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예. 일단 이제 자동차 현재 뭐 올해 그리고 이제 아마 약간 뭐 재작년 정도 수준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본 것 같고요. 다음 어디를 보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2021년 상황을 좀 예측하기가 좀 좋겠습니까? 아, 네. 제가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2021년도에 미국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2021년도 미국이요? 네. 네. 미국을 주목해 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2020년도에 우리가 목도를 했던 게 유럽 시장에서 이제 CO2 환경 규제가 굉장히 큰 효과를 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생산단에만 괴롭힌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진짜 팔리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내놓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수요까지 같이 발생이 해서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인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새로 바뀐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이든 규제든 어떤 식으로든 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특성이 이런 정책발이 잘 먹히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요? 네. 왜요? 왜냐면은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라도 이 침투율이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전기차 시장이 많이 증가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뭐 2014년도에 6만 대 규모에서 2019년도에 뭐 26만 대 규모까지 성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많이 증가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 본다면 5년 동안 시장 규모가 똑같았습니다. 5년 동안? 네,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 그래요? 네, 테슬라의 순증이 있어서 증가를 한 거고, 이 테슬라의 순증분만 반영이 된 거고,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 자체는 작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초기 단계 시장,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은 시장이라면 정책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아, 그래서 정책발이 잘 먹힐 것이다.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네. 세 번째로는 테슬라가 작년에 37만 대를 팔았는데 네. 그중에 미국에 한 반 정도 팔고 19만 대 팔고 나머지를 네. 이제 다른 지역에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상하이 공장이 램프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 내년에는 베를린 공장도 생길 거고 하면은 네. 미국 그러니까 아시아나 유럽의 그 수요가 그쪽에서 충족이 되면서 미국 시장의 수요를 좀 더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아나 유럽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수요를 더 끌어당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2019년에는 테슬라가 공장이 미국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이. 아, 그래서 뭐 전 세계로 팔아야 되니까 네, 그쵸. 미국에 뭔가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는 유럽은 유럽에서 만들고 네. 중국은 중국에서 만들면 되니까 네, 미국에서 만드는 건 오로지 미국에 다 팔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공장이 늘어난다는 거. 네. 또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이제 픽업 트럭 시장이 조금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픽업 전기차요? 네, 그렇죠. 픽업 트럭, 여태까지는 픽업 트럭에 전기차가 없었잖아요. 네.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전기차의 특성상 조금 약간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네.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의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했던 GM에서 다시 살린 허머.
EV. 이게 또 내년 그 3분기에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소비재는 지역별로 그 문화별로 경제적 여건별로 이제 소비 성향이 굉장히 다변화돼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픽업트럭 많이 타지 않습니다. 근데 안 타죠.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근데 새로 팔리는 차 5대 중에 한 대가 픽업트럭이에요. 워낙 인기 많죠. 네, 굉장히 네.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픽업트럭 시장을 보면은 그 중에 한 90몇 퍼센트가 미국에서 팔립니다. 단 대나 안 팔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데 이 전기차가 아직까지 침투하지 못한 세그먼트가 픽업트럭인데 네. 이거를 흡수하기 시작하면은 이 규모만 하더라도 1,700만 대 시장의 20%를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픽업이 있습니다. 픽업이 시장성이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픽업은 아주 힘도 좀 좋고 네. 출력도 좀 세고 뭐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배터리 팩도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네. 그런데 그 많은 배터리를 집어넣으려면 사실 또 차 무게가 워낙 무거워지니까 네. 그래서 상용이나 뭐 이런 픽업 쪽은 전기차가 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극복을 한 건가요 지금?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상용차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헤비 트럭급이 아니라 어쨌든 픽업 트럭이 그 라이트 비클 수준의 픽업 트럭 으로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나 네. 허머 GMC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연을 했잖아요. 테슬라는 네. 포드의 F 시리즈랑 직접 이제 부딪히는 시연도 하고 필요한 수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캐녀닝을 할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네. 뭐 예, 온로드로 사용하는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침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 포터는 이건 픽업은 아니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상용차긴 합니다. 근데 뭐 형태로 보면은 픽업 트럭. 아, 그 픽업으로 봅니까? 예, 그쵸. 이제 뭐 뒤에 뚫려 있고 짐을 실을 수 있고. 근데 네. 보통 경상용차, 상용차 정도로 얘기를 하고. 경상용차. 예. 포터가 굉장히 지금 판매가 좋습니다. 포터요? 네, 포터 진짜 판매 좋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네. 왜냐면은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약간 일부라고 해야 그러니까 침투율이 3%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맞는데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약간 내가 전기차를 사고 싶어서 어떤 약간 또 그 감성이라던가 소비 성향 이런 게 있는데 포터 같은 경우는 포터를 전기차로 사는 사람들은 감성으로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진짜 TCO를 계산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건 네. 이제 정말 실용성으로. 네. 근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특히 상용차는 오랜 기간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소유 비용 단에서 이득이라고 해야 되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지금 다른 저 브랜드들,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은 준비 안 합니까 지금? 아, 네, 그 이제 전기차 시장 이렇게 빨리 침투가 되면서 네. 각 지역별로 혹은 업체별로 네. 이 친환경차 전동화 시장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지만 네. 이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전략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네. 폭스바겐을 제외하고는 주로 좀 PHEV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PHEV 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걸로 나가고 있는데 왜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모터도 쓰지만 엔진도 쓰잖아요. 네네. 근데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엔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나 혹은 우위에 있는 어떤 포지션을 버리기 싫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유럽의 규제가 킬로미터당 95g의 CO2 배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PHEV로는 이 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뭐 한 대 파느니 PHEV 한 다섯 대 팔아가지고 이걸 맞추겠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은 사실 가능한 수준이에요. 앞으로 이 95g이 더 타이트해지면은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2020년 지금 현재 누적으로 PHEV를 가장 많이 판 메이커가 네. BMW, 볼보, 벤츠 순입니다. 아우디도 많이 팔긴 했는데 아우디는 하이브리드 비중이 좀 더 크고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 순수 배터리 전기차보다 PHEV를 다섯 배나 더 팔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PHEV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폴스타라는 그 자회사 브랜드가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MEB 플랫폼을 활용해서 ID 시리즈로 2015년 디젤 게이트 이후에 방향성을 아예 정해버려가지고 네. 이쪽으로 나간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업체들은 이런 상황이고 중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양적 팽창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질적 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난 6, 7년간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2019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약 100만 대 규모였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많이 파네. 네, 그 전체 글로벌의 반이에요. 네네. 근데 얘네가 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6년 전에, 2014년에 얘네가 얼마였냐면은 6만 대 팔았거든요. 아. 네, 6만 대에서 100만 대까지 성장을 한 거죠. 이렇게 네네. 진짜 팽창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장을 했던 거는 약간 민관 중에서 관의 주도로, 그러니까 정부의 주도로 좀 양적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예쁜 차종, 저희 진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까 네. 그 옛날에 그 여러 가지 예쁜 차들 니오나 뭐 진리나 BYD나 이런 차들이 네. 진짜 사고 싶게끔 나오면서 아,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질적 성장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네. 이게 전기차로 가기 위한 단계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 카테고리 하나가 그냥 꽤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네. PHEV가 생긴 배경은 네. 순수 전기차가 생기기 전에 생긴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있고 내연기관도 있고 전기차도 있는데 얘네 네. 둘만 보면은 좀 약간 불편해.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거고요. 네. 네, 나중에 나온 거고 이거를 지금 유럽 업체들이 유수의 유럽 업체들이 예쁘게 만들어서 팔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시장이 존재는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는 지금 PHEV 전략을 할 게 아니라 배터리 EV로 나가야 됩니다. 아, 순수 전기차로? 네.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수익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네. 규모의 경제가 쌓일수록 이제 그게 되는 상황인데 네. 똑같이 10만 대, 20만 대, 30만 대 누적이 됐다고 봤을 때 네. PHEV보다 BEV가 수익성이 높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는 것보다는 어차피 또 규제도 타이트해지면 PHEV는 어렵거든요. BEV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럽 차들이 이렇게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는 이게 꼭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고육지체일 가능성이 좀 높군요. 바로 넘어가기도 좀 힘들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게 워낙 이제 오랜 동안 갖고 있는 레거시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수요를 걔네들도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순수 전기차로 만들었을 때 수요가 조금 잘 안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좀 엔진이나 이제 그 기름 충전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 습관을 바꾸지 않을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노릴 수 있는 게 PHEV고 사실 PHEV도 지금 성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네. 그러니까 제 아는 분도 이 PHEV 그 벤츠 거를 타는데 네. 7개월 동안 한 번도 기름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시내 주행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기름값도 안 들고 너무 좋다고. 맞습니다. 그런 수요가 확실히 존재해요. 네. 네. 그래서 어디 뭐 아주 지방 갈 때나 뭐 기름 한 번 넣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저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 시내만 주행하는데 기름값 안 들고 너무 좋다고 네.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카테고리로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어쨌든 전기차로 가는 그 중간 단계 정도의 뭐 의미 정도일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것도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네. 뭐 트렌드가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지만 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비클이 굉장히 에너지원이 다변화돼 있거든요. 네. 가솔린도 쓰고 디젤도 쓰고 CNG도 쓰고 LPG도 쓰고 하이브리드도 쓰고 뭐 수소차도 쓰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좀 어차피 그 사회 에너지원을 사용만 한다면 뭐 하나의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짧게 수소차 전망 좀 가능하겠습니까? 수소차요? 네. 아 수소차 하지 말까요? 수소차는 이제 뭐 2021년도에 어떤 폭발적인 기폭제가 있을 거다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작년에 뭐 4천대, 올해 7천대, 뭐 내년에 만대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나라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수소차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굉장히 열심히 글을 읽거든요. 아. 그걸 또 서로 돈독하고 좋습니다. 아, 희망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네, 수소차가 그리고 굉장히 편한 게 내연기관의 운전 습관을 바꾸지 않는 차예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의 운전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차는 그렇지가 않고 다만 이제 인프라만 조금 빨리 확충이 되면 네. 훨씬 큰 폭으로 빨리 증가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해외에 뭐 자동차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 먹을 네.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쪽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거 한번 좀 정리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자체가 네? 팬데믹으로부터도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를 잘하는 업체들도 이제 그것보다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대에서 가치를 평가절하받고 있던 이유는 딜레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딜레마냐면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기존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딜레이 그 것이랑 카니발라이징 되는 네, 그 자기 차를 잡아먹는다는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에요, 네. 전사의 영업 이익률이 훼손이 된다는 거죠. 내연기관 차는 예를 들어서 뭐 네. 높은 한 자릿수의 마진을 냈다면 전기차는 그렇지 않으니까 네. 전기차를 많이 만들수록 전사 이익은 훼손된다. 그렇다고 전기차를 안 만들면 미래의 루저가 된다. 그렇죠. 이 딜레마 때문에 디레이팅이 됐던 건데 지금 이제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을 보면은 이 전기차로 전환을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영업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위주로 투자를 하면 좋고 그리고 올해도 테슬라는 좋을 것이다. 테슬라 지금 FSD를 통해서 다시 한번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하이 공장의 램프업도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고 사이버 트럭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네. 성장성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셋 그 스마트머니 그거 10만 된 거 혹시 김민경 연구원도 말씀하실 겁니까? 아, 네. 그 저희 미래셋 대우 스마트 머니가 10만 네. 구독수를 달성했습니다. 네. 저도 그 스마트 머니 안에서 이런저런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을 처음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댓글에서 박광남이 이길지 김민경 위원이 연구원이 이길지는 미래셋 그 유튜브 내일쯤 확인하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큰 소리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셋대우의 김민경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